안녕하세요. 순신일기입니다. 제2회 KCAT 토너먼트 입문자 대회였고요. 제2조 경기 보시겠습니다. 망고티님과 레무리아메스님, 아르메니아와 마케돈의 혈전이 되겠습니다. 마케돈의 레비 파이크맨과 뚜리아스 스피어들이 보이는군요. 아르메니아에는 로얄 캐터프랙트와 용병 캐파도키안 캐버리 두 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보병진은 수가 많죠. 홈나이트와 레비 파이크맨을 필두로 해서 약간 저티어 유닛이긴 한데 충분한 저지력을 가지는 유닛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좌익과 우익에는 아스피스 컴패니언 캐버리와 뚜리아스 스피어가 든든하게 측면을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미사일 유닛들이 보이는데 고티어 유닛인 머세너리 크레타 나처가 3기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파시아의 보병진은 캐틀리 엑스맨 5기, 4기와 일반 엑스맨 1기, 그리고 아르메니아에는 상급 군병이 없어요. 이스턴 아처와 이스턴 자벨린맨 4기가 보이네요. 앞에 나와 있는 힐맨 하나가 돋보이는데요. 아마 이 유닛을 적 궁병이 지나치게 앞으로 나올 때 견제하는 용도로 앞으로 내보낼 요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병이 지나치게 나오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1.4를 시작했습니다. 적 궁병에 대해서요. 이스턴 자벨린맨은 사거리가 짧죠. 그래서 먼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시아는 가만히 멈춰져 있, 아르메니아죠.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의 미사일 유닛을 피하면서 파이크맨의 진영이 흐트러지는 것을 노려야 될 텐데 일방적으로 적의 미사일을 맞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우측에서는 카파도키안 캐버리와 아스피스 컴패니언 캐버리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닛이 뭘까요? 트리오스 스피어였네요. 적의 로얄 캐터팔트를 상대로 지속적인 자벨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로얄 캐터팔트 입장에서 트리오스 스피어에 섣불리 차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데 그 사이에 미사일 공격을 너무 많이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정면 차지를 하는 것이 좋았을 수도 있겠죠. 지금 차지를 한 것이 아니라 걸어서 이동 중에 밀리 컨택트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유지한 채로 멈춰선 형태를 보이는데 약간 아쉬운 모습입니다. 적의 미사일 공격에 다급해진 아르메니아가 보병진을 투입해서 파이크진 정면을 뚫으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4열 정도를 이루고 있는 파이크 진영은 아무리 레비 파이크맨이라도 뚫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앞에 서서 충분히 자벨린을 던지는 것이 필요했겠죠. 네, 우측에서는 로얄 캐터프랙트가 도와주고 있기는 한데 아스피스 컴패니언 캐버리와 뚜리아스 스피어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로얄 캐터프랙트도 유닛을 많이 잃고 있는 모습이에요. 반면 아스피스 컴패니언 캐버리는 우익에서 싸움을 그만두고 강제로 이스턴 아처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군 유닛인 로얄 캐터프랙트가 보호해주려고 대기하고 있기는 한데 그마저도 적의 미사일 공격에 맞고 있는 모습이에요. 레비 파이크맨이라서 역시 유닛 손상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커틀리 엑스맨이 패주할 것 같습니다. 정면 가성비, 교환비에서는 아무래도 파이크맨을 뚫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어느새 아르메니아의 로얄 캐타프랙트가 이쪽에 있던 게 저게 뒤로 돌아왔습니다. 마케돈의 입장에서
크레탄 아처를 보호해줄 인신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만약 로얄 캡터 프렉트가 좀 더 빨리 들어와서 미사일을 처리하거나 뒤로 멀리 쫓아버린 다음 레비 파이크맨의 뒤쪽을 쳤다면 아마 아르메니아가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의 전술이 약간 늦었던 것 때문에 작은 차이죠. 아르메니아가 아쉽게도 병력을 큰 차이로 잃고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케돈의 병력은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당군 유닛 쉴드 베어러스, 마사나리 크레탄 아처 전혀 손상 없고요. 레비 파이크맨이 약간 피해를 입긴 했는데 자벨린은 충분히 던지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벨린 피해는 거의 입지 않았어요. 반면 카틀리 엑스맨은 자벨린은 아마 두 개 정도씩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전혀 사용 하나 내지 0.5개 정도씩만 사용하고 밀리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했던 것 같습니다. 측면 싸움에서 로얄 캡터 프렉트가 조금만 컨트롤을 했다면 마케돈의 아스피스 컴패니언 캐벌리도 충격기병을 상대하기에는 아무래도 힘이 좀 부족하겠죠. 하지만 컨트롤이 약간 아쉬웠고 무엇보다도 같이 동행해주는 저 티어도 괜찮지만 보병이 필요했는데 그런 존재가 없었던 것이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KOR 망고티님 좋은 경기 같이 플레이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레무리아메스님은 승리 축하드립니다.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